2탄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거는 뭔가 방어 같은 거 하나 본데 탑이 되게 많네요. 뱅뱅이 여기 있어. 가지 말고. 야생적의 첫 공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아이얼 침공했다. 이번에는 전처럼 아이얼 상골 뒤덮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산지역만 집중 침공 중이다. 현재 집전가는 기지에서 엄청난 적들을 포위한 상태다. 처이동 쉽지 않은 상태라. 유일하게 차원 이동이 가능한 신전 안 밖뿐이다. 방어가내지 못하면 전사들은 물론 신전 안에는 민간인들까지 전부 죽게 된다. 방어네. 전에도 침공 방어였는데. 아이어 위성에 있는 고대 사원. 되게 많이 주는데 전이랑 다르게. 포위를 당해 있다. 설상가상 근처에 공허 균열까지 열린 상태다. 아직 휴면 중이지만. 전에는 우리 질럿이랑 드라곤만 쓸 수 있게 됐었죠. 이번에는 다크템플러도 쓸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파수기. 파수기도 있네요. 빨리 기지를 방어할 준비를 해라. 다 내 거네 다. 벌써 116인데? 복수자 파수기, 복수자네. 다용도 전투 유닛입니다. 영구 은폐 상태로 치명타 피해를 받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기지로 암흑성소, 그러니까 긴급기한으로 암흑성소 소환된다. 안 죽는다는 건가? 죽여보면 알겠지. 체력이 실드가 120이나 되네. 45에 긴급기한 영구 은폐 상태다. 가보자. 아니, 왜 이렇게 많아. 버텨라. 공허의 균열을 두게 파괴하라. 가봐 빨리. 다가가. 궤도 포격. 강력한 피해를 준다. 안 죽으면은 싸우게 해야지. 가서 다 부셔버리고. 여기 이거 잡는 거네. 저를 보내고. 이제 난 모르는 일이고. 알아서 맞겠지. 어우, 화면이 짧아졌어. 정면에도 있을 거 아니야, 방어. 그렇네. 에이, 너희도 가. 알아, 잘 막는데? 분열기 가부와 용기병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공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 사용시 보호막을 소모시키고 이동속도가 감소합니다. 이런 게 생겼네요. 잡고 있는 거야, 다? 공업하자, 공업. 아, 일로 왔네. 이거 불사신이야, 그러면은? 아, 쿨타임이 있구나. 40초 뒤에. 오, 되게 좋다, 이거. 너희도 죽으러 가라. 어메, 세상에. 디키 누르면. 아, 이렇게. 오, 야, 뭔가 멀리 쏘는 것 같은데. 사거리 2 올라가고요. 속도도 빨라지네요. 어서. 얼마나 쓰는 거야? 아유. 정신없어 이거. 많어 어쩐지. 이거 전 거보다 훨씬 더. 이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지 않나? 얼마야? 100원에 75원. 비싼 거에 싼 건지 모르겠다. 업글도 한꺼번에 돌리죠. 3, 4호까지 되지 않을까요? 왠지? 첫 번째에서 2업까지 됐으니까. 인구수는 200 이상까지 뽑을 수가 있네. 야, 멋있게 지워야지. 이렇게. H로다가. 여긴 안 되네? 이거 있으니까 얘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까지 갔어? 신기하네. 여기랑 여기를 깨면 된다. 보너스 목표다. 보너스 목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딱히 뭐. 아, 2업까지밖에 안 되네. 좋아. 내가 돌아왔다. 이거를 몸으로 세우고 어딨어? 그 여기 있는 것만 쓰자. 잠깐. 어유, 이거
다른 건 못 지워? 아직까지 풀린 건 두 개뿐이네. 암흑성소 정면으로 해서 밀죠. 밀 수 있지 않을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종하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조절하는 거. 댕댕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신났냐? 텐션이 높은 애가 아닌데. 되게 쓰다. 어, 느려졌어. 이거 먼저 깨야. 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일로? 사라졌는데? 아, 죽은 거야? 오, 진짜 세다. 오, 센데? 알아서 다 깰 것 같은데? 업글은, 업글은. 업글도 다 돼가고. 가운데에서 이것만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유닛은 다 똑같이 있네요? 이것만 깨면 되나 보네. 5,000원짜리 저거. 아이고야. 깨자 이거. 깨고 여기서 저거 깨고. 뭔가 약간 단순한 것 같은데 게임이. 나 좋지 편하니까 그래. 양쪽도 알아서 막아주고. 아, 알아서 막아준다고 하니까 또 그지같이 막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뭐 없어? 어우야, 여기 큰일났는데. 일단 일단 보내고. 오우, 강하다. 너무 센 거 아니야, 용기병? 땀 센데. 어, 여기는 또 그 테란이네. 이렇게. 오. 이러면은 이게 버티기인데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버티면 되는지. 일단은 뭐 깨고 생각을 해보죠. 냉독충이 오고 있다. 어메, 이거 살벌해서 하겠나. 인구 좀 더 늘려야겠다. 업글 하고. 아, 몰라, 대충해. 아, 귀찮아. 공허의 병력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거죠? 지금 깬 거. 아니야? 인구수는 뭐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한 3,400 될라나? 좀 나눠서 두자. 여기다가 좀 두고. 여기다 좀 두고. 여기다 좀 두고. 돈이 좀 많네. 간문도 진짜 간문도. 이렇게. 돈은 뭐 자원은 엄청 많고요. 아이씨. 어우, 귀찮아. 한 번에 딱 균열에 맞춰서 지어주는 그런 기능 없나? 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못 찾는 건가? 어디 나와 있나? 뭐 이런 나와 있나? 맵에 이런 나와 있지 않나요, 보통? 메시지. 얼마를 버티라고 하진 않았네요. 그때까지 버텨라.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금방 오겠지 뭐. 아, 이거 맹독충 터지는 것 때문에 죽었나 보다. 야, 너무 잘 죽는데 근데?
좋아. 얘도 이쪽도. 저건 뭐 됐고. 이렇게? 돈이 되게 많아. 여기도 여기다 하자. 굳이 뭐 저 입구에다 할 필요가 있나? 딱 입구에서 한다고 뭐 그게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 막아버리자. 건물 지어서 어디서 일로 가봐. 여기를 다 얘로 막고. 야, 터져버리는 것 봐. 어, 이거 포토 그다지 바꿔 못하는 것 같은데. 얘 다 막아버려, 다 막아버려. 어이구, 야, 이씨. 괜찮네. 어, 잘 막네. 업글은 어떻게 됐어? 적은 업글 몇이야? 적은 업글이 없네. 울트라가 온다 이제. 아이씨, 미친, 언제 여기까지 들어왔냐? 어떻게? 어, 돈 없어. 다시 막겠지. 여러분 눌렀는데 여러분 누르면 그만큼 더 세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도 일꾼 어디 갔어? 여기 가면 너무 조촐하다. 빨리 가라. 하나하나 불러오자. 어, 이거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걸로. 아이씨. 그래. 얘네들. 근데 뭔데 여기냐? 저걸로 유지해서 막는 거나 보네. 괜히 많다고 막 깝쳤는데. 오우, 야, 잘 막는데. 오우, 좋아. 오우, 야, 강한 것 봐라. 죽은 거는 돌아오고. 여기가 약간 부실한가? 여기는 아, 여기 있네. 여기 떴네. 아, 여기 원래 떠 있었나요? 아, 원래 떠 있었나요? 아, 일단은 아, 발견했으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에, 나와봐. 이래야 되잖아, 우리 일꾼. 이거 알아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내가 열어줘야 되나? 그치? 어, 잘 미네. 그치. 덩달아 죽는 것 같다, 왠지. 질러지 별로 안 쎄. 얘가 너무 강해. 각도 별로 안 비싸고, 그렇게. 여기 다 죽겠다, 저거. 뭐, 지 운명이지, 뭐. 영광은 있는. 좀 길다 이번 거는. 전 거는 금방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나 보네. 아, 색깔이 다 비슷하니까 안 보여. 그래도 좀 지워놓을까? 그러는데.
이거 뭐 한 10초는 끌어주겠지.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돈도 많은데. 아 여기 하나 안되는데. 안되는 게 어딨어. 인구수만큼 다 뽑아놔야겠다. 여기서 뽑고. 아 왜 안돼. 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 얘네들은 딱히 몰려오는 건 없어요. 얘는 왜 살아있어. 디킴만 적절하게 눌러주면 되겠다. 여기 좋아. 야 온천지에서 난리가 났네. 어우 좋아. 돌아와. 그렇지. 어이구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분들. 뭐 20초? 아 알았다 맞겠다. 약간 스토리에 치중을 넣어서 난이도는 평범하게 해서 보면서 즐겨라.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은 이게 한번 막는 건데 못 깨면은 뭐 50분 막 들어가잖아요. 아 좋아요. 오야 지금 프레임 끊기는 건가요 설마? 야 세상에 이거 자체적으로 끊기는 거죠? 어 더벅이거든요? 아크 할 때도 한 번도 안 먹였는데 저 아크 위치 할 때도. 어우 야 버벅이는 것 봐. 이렇게 내가 만든 거 크게 볼 수 있네. 어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왔으면은? 어우 아, 다 죽이고 같으면 순간 이동. 적으로 덮인 창공을 뚫고 엔드렉스 하면 돼. 우리는 적의 덫에 완벽히 걸려들었다. 만약 엔드렉스가 이쪽으로 오지 못했다면 적의 공중부대 따르려서 생각하지만 공중부대 사용하고 있는 건 아이의 위성. 적보다 먼저 위성을 방어해야 한다. 빨리 읽어야겠다 이거. 다음으로 이어서 가죠.